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사주를 공부하고 또 상담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구에게 뭘 배우러 가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15년, 20년 차까지만 해도 누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저는 가서 좀 수강하고 경청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되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좀 배우러 간다는 것이 좀 쑥스럽고 혼자 이제는 더 연구하고 어떤 부분을 데이터를 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제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한번 검증하고 또 그 부분을 데이터를 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생각지 않게 부부가 남남처럼 살거나 서로 원수처럼 아니면 좋지 않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띠들이 이런 대운에 들어올 때 보편적으로 그렇더라. 혹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경과한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부부가 남남처럼 산다. 소, 닭 보듯 산다. 그러죠. 소, 닭 보듯 산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두 번째는 위장이혼입니다. 위장이혼. 부부는 부부인데 위장이혼. 서로를 이혼할 수도 있고 함께 살면서 위장이혼을 하거나 어쨌든 함께 살면서 이혼해서 살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두 집 살림 하는 경우, 떨어져서 사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각각, 희한하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유축생이 있습니다. 사유축. 인오술생이 있습니다. 인오술생. 그 다음에 해묘미생이 있습니다. 해묘미. 그 다음에 신자진생이 있습니다. 신자진.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띠들 중에서 만약에 사유축생에서 사유축 자, 이 사람이 뱀띠나 닭띠나 소띠 중에서 진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 대운에서 진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특히 소띠가 이 중에서 소띠가 진대운에 들어와 있거나 닭띠가 진대운에 들어와 있을 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소띠가 진대운에 들어와서 자신이 진대운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을 겪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부부 문제에서 서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소 닭 보듯이 하는가 어쨌든 각각 각자가 떨어져서 살게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진대운에 들어올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 신자진 중에서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그 다음에 용띠 중에서 자신이 대운이 미대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미대운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 여기서는 쥐띠에 해당이 됩니다. 쥐띠 이 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미대운에 들어올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대운이 견고한 사람이라면 알겠죠. 혹시 쥐띠 중에서 미대운이 견고한 사람들 과연 이때 부부 문제에서 어땠는가? 온전했는지 아니면 희한하게 떨어져 살았든지 출장을 가거나 해외를 가거나 떨어져 살든지 각각 아니면 위장이혼을 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 특히 쥐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참고해 보시. 그 다음에 약하지만 용띠, 특히 쥐띠는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이거죠. 직접적 영향권을 있다. 소띠는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이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오술 호랑이 말 개띠 중에서 혹시 축대운에 있는 사람들, 축대운에 들어온 사람들, 이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특히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 세 개띠 중에서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살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런 운에 들어와서 이 띠들이 이 운에 들어와서 이 대운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검증해보고 검토해보니까 이게 많이 맞아요. 이게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제가 계속 해보니까 검증해보니까 손님들에게 검증해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대운에 견고한 사람이 있다면 이 대운을 견고한 사람에서 과연 안전하게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셋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제가 댓글창을 열어놨으니까 한번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과한 사람들, 진행 중이나 경과한 사람들 현재 겪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서 한번 댓글을 한번 저에게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댓글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그것이 검토가 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제안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개띠가 특히 축대운이 들어올 때 그렇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해묘미생 중에서 해묘미가 만약에 술대운이 들어올 때 돼지띠, 토끼띠, 양띠 중에서 술대운이 들어올 때 과연 서로가 각각 정말 소 닭보듯이 살았는가? 부부가 아주 서로가 소 닭보듯이 살았는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위장이혼을 했는가? 아니면 떨어져 살았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양업띠. 그 다음에 토끼띠에 해당이 됐지. 여기는 직접적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양띠가 술대운이 들어올 때 부부 문제에서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강의를 하냐면 사주에서 저한테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궁합이요. 10년 전, 15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궁합이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데 10년, 15년, 20년 제가 번호가 한 번 전화번호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20년 전, 15년 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 우리 나 이혼하게 됐다.
이혼하게 됐는데 왜 나한테 그 당시 궁합을 우리 어머니한테 궁합 좋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이혼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미안하고 등골이 오싹하는 말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궁합을 볼 때 조금 좋으면은 일정한 부분을 좀 좋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지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게 됐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됐냐? 그때 좋다고 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살면서 어느 시기에 아, 이 사주가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만약에 이런 띠다면, 이런 운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면, 혹시 진행 중이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만 이 대운만 지나봐라. 이 대운만 지나면 고유해진다 이 말이에요. 고유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를 못 넘기면 힘든데 반드시 이 시기를 지나면 고유해지니 만약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조금만 버텨줘봐라.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서로가 원해서 이혼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해서 할 때는. 그러나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원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절대 이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혼 당할 때 그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아주 큽니다. 몸이 으스러지게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알고 가자 이 말이, 알고. 이런 운이 들어올 때 마치 부부 문제에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권투선수가 링에 오르듯 링에 오를 때는 맞을 생각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맞을 걸 각오하고 하니까 그 라운드를 뛰고도 뇌진탕을 안 걸리는데 멋모르고 올라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얻어맞으면 뇌진탕 걸리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 운을 맞이한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버텨줘봐라. 괜찮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각각 가라 이 말에 각각이요. 각각에 떨어져 사는 것이 권유해 볼 수 있다는 걸 이제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런 운을 보편적으로 맞이한다. 30대에 맞이하나, 40대, 50대에 맞이하나, 60대에 맞이하나, 60대에 맞이하든 50대에 맞이하든 이런 운이 들어오게, 대운이 들어오게 될 때는 이런 부분으로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멘탈이 나간다,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에 들어오는 사람은 향후 또 맞이할 사람이다면, 맞이하게 된다면 알고 가자. 알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알고 피해버리자. 그러나 만약에 원한다면 이 시기에는 충분히 이혼 문제도 대두가 된다. 이혼도 성립이 된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랜 세월 상담했지만 이혼 문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혼하지만 이혼하고 난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상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 들어가 보면 이혼하고도 잘 살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이 크더라.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